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지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작정하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가문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으로 각인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9장입니다. 18장, 19장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구약의 성경은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원줄기. 그 처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분이 와야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18장까지 여섯 번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란에 있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이 하란에 있을 때 얘기한 겁니다. 드디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임한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언약을 줍니다.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83세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질 때 하나님은 헤브론 높은 산지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중요한 게 뭡니까?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될 것이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무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내가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장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의 강한 언약. 근데 횃불 언약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의 나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침묵이에요.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나는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할례를 통해 매일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것이 다섯 번째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언약은 뭐냐? 18장 18절이에요.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있는 마브레 상수 수풀에 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나쁜 소식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장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 벗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나쁜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출발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주 앉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타락해서 부패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 시간에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겁니다. 두 명의 천사가 저녁 때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이에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물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두 명의 천사가 지금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있는 마블의 상수리 그곳에 도착해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했지만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죄악된 도시를 감찰한 겁니다.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방문할 때는 정오에 날이 뜨거울 때 왔지만 두 명의 천사는 저녁에 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소돔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든 죄악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이루어지고 술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저녁 때쯤 왔다는 것은 이 도시의 이 타락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명의 천사가 온 겁니다. 이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고대의 성문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때 소돔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롯이 중요한 재판이나 치안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롯이 소돔 성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성공된 삶을 살았다. 지금 말하면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갖췄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에 머물렀어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습니다. 그럼 소돔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어요. 물질도 갖췄고 명예도 갖췄습니다. 그 증거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그 말은 그만큼 롯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경은요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명의 천사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본인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환대합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우리 집에 유아소서 할 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네요? 롯의 영접에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여기 거리라는 말은 한복판, 소돔의 중심지. 근데 롯이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교제와 식탁의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급히 속히 달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사가 잠시 거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할 때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고 속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과 두 명의 천사는요, 식탁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교제한 거예요. 교제와 식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마음이 통할 뿐만 아니라 중심도 통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걸 교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제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교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제라는 것은 복음으로 원리수를 이룰 때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익 중심으로 모인 곳에는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식탁입니다. 롯과 천사는요, 교제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간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었는데 아브라함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입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급히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교병을 만들었지만 재료가 뭡니까? 가장 고운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누룩을 넣는다는 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었다고. 아브라함도 무교병을 만들었고 롯도 무교병을 만들었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군지 롯은 잘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대접한 겁니다. 그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거든요.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전도자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님 볼 때 귀한 거예요. 가슴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런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상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대접했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주의 종인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손님 대접하는 그 당시의 풍습대로 기본적인 예의대로 대접한 거예요. 그 음식은요, 그거는 교제가 아니라 식탁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보시죠.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도자와 통하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남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현장의 죄악이요 한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이 타락하니까 애들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까? 부모가 왕따를 시키니까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의 하는 말, 어른들의 행동, 어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저런 죄를 범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왜 그래요? 어른들을 그렇게 사니까 그래요. 이 소돔의 죄악은요, 한 계층, 즉 말하면 젊은층, 노년층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타락한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 소돔 사람들에게 그 천사의 모습이 그들과 다른 어떤 용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이 소돔 사람들의 이 성적 욕망을 느낄 정도로 그 두 천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욕모를 가진 거예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남색이란 말, 그 영어로 소돔이 아닙니까? 남색자라는 이 영어 단어가 소돔 사람을 가리키는 소도마이트예요. 소돔이란 말의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소돔이라는 게 동성애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남색자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 곳일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명이 발달된, 인권이 발달된, 복지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이 동성애가 심합니다. 성소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성소주자가 아닙니다. 극단적 쾌락주의자예요. 얼마나 심각했든지 그 죄악이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오니까 롯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십시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천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문화는요. 집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으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손님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보편적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롯의 이 대처입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딸을 소돔인에게 내어주려 합니다. 이걸 우린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지금도 회교권은 마찬가지입니다. 회교권에 있는 그 자녀들 중에 딸은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인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딸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딸만큼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 지금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 모슬렘이 있는 사람들은 딸을 팔아요. 딸을 팝니다. 그래서 요리 신문에 나오잖아요. 13살 먹은 아이가 뭐 60살, 70살 먹은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파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회교권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딸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매매 대상이에요. 매매할 수 있어요. 팔 수 있어요. 한 2000년 전은, 2000년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4000년 전이에요. 그 두 딸은 롯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롯 자신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 소돔 문화에 완전히 잠식되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세상의 사람이 있느냐. 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는 오는데 왜 세상적입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왜 이렇게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지고 동화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생각과 삶은요, 세상에 잠식된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교육밖에 없습니다. 성경교육도 중요한 구속사 중심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사람으로 됩니다. 세상 문화에 잠식됩니다. 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접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도 원주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성경교육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는 오는데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선교사님의 자녀, 목사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안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성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명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 명도 영적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한 명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온 것은 이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그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 와이프와 딸과 사이 외에 너의 친척과 친구들이 이 성 안에 있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두 번째가 이곳에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너가 속한 자가 있느냐? 빨리 떠나라.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리고 성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이곳을 떠나라. 이게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떠나야 되고 내가 좋아했던, 내가 원했던 세상적인 것들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합니다.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제, 스탑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삶과 가치관은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는 거예요. 이걸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성도에게 너희가 어린아이도다. 육체에 속해 있도다. 그 어린아이니까 육체에 속하니까 그 속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가정, 다툼이 있는 지역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가 멈춘다고 했을 때 그건 묘기예요.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멈춘다는 건 묘기 부리는 거예요. 10년 전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다. 그러면 묘기 부리는 거예요, 지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한대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메시지가 뭡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떠나라 멸망될 것이다.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이 말은 사위들의 심령의 강팍함과 롯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은 소돔성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소돔성에 머물면서 사위들에겐 이 성이 멸망한다 말하니까 누가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결혼하지 말라. 자녀를 맞이하지 말라. 왜? 예레미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파멸하고 뽑고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본인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았다. 은혜가 된다. 이건 뭐냐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삶으로 적용할 때 그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이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깨닫고 내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증거하는 사람은요,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은 가정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 합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돼. 그래서 메신저는 바로 그런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삶과 일치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야 돼요. 그 나름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삶과 언행이 일치되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지. 그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사이들의 강팍함도 있지만 롯이 보여준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 가정이 가장 편한 장소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롯의 영적 수준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는 저녁에 들어와서 딱 하룻밤 보고선 현장을 분석하고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재촉한다는 건 심판의 긴박성인데 심판이 떨어졌는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즉시로 움직여야 되는데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이게 잠식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주저주저 거리는 게 많아요. 머뭇거리는 게 많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세상에 잠식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지체하니까 일어나 이끌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가 롯에게 뭐라 합니까? 빨리 빨리 일어나서 너의 자녀를 이끌어내서 빨리 피하라. 재촉하지만 롯이 어정쩡한 상태, 머뭇거리는 상태, 머뭇거리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지체합니까? 미련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롯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멸망되는구나. 그러나 왜 지체합니까? 미련이 미련.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올 때 롯이 얼마나 자수성가했겠어요.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 성공한 거예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얻었는데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피라나. 그러면 롯은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양, 그 많은 소, 그 많은 노비, 쌓아놨던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나오지요. 근데 롯은 거부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왜 헤어졌습니까? 은과 금과 양과 노비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런 풍부한 상태에서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여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자산가치로 수백억 자산가치입니다. 이걸 버리는 것이 쉽냐고요. 여러분 같은 쉽겠습니까? 아니, 만 원 가지고 상처받는데, 10만 원 가지고 상처받는데, 수백억의 자산가치를 버리고 지금 나와야 돼요. 들어가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소와 양과 노비를 팔아서 금과 음을 가지고 도망갈 위치가 없어요. 바로 아침에 심판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이 남겠냐고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오겠냐고요. 지금 수백억이 지금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무리 수백억이라도 생명관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롯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한우소 100만 원만 100두만 가지고 있어도 지역 유지입니다. 롯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100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돔에 아마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부자였어요. 다른 말하면 강서구 양촌구의 상위 몇 프로에 드는 부자예요. 이걸 여러분들 포기하겠냐고요. 돈 얻는 사람 포기하기 쉽게 이해되지. 이걸 묵상하다 보면요. 아, 롯이 쉽게 포기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꿈쩍도 안 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고 피신합니다. 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항상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9절이에요. 롯이 잘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 임하는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자, 노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주변의 다섯 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창세기 6장에는 쓰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엎어버린다. 그 엎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끌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사명을 깨달았다. 가정복음화의 사명, 남편의 구원에 대한 사명, 자녀들의 사명을 알았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남편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비밀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심판이 왔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핵심은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멸망의 장소에서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셨더라. 스스로 못 가니까 천사들이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소돔이라는 성에서 이끌어내요. 얘가 명령합니다. 도망해라. 도망쳐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 멸망의 성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지 않고 산으로 가라. 왜? 소돔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멸망하냐면 이게 다섯 개의 성이 있거든요. 소돔입니다.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이게 다섯 도시가 형성, 다섯 나라예요, 나라. 다섯 나라. 이 다섯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소돔만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마, 스보임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은 들에도 있지 말고 어디로 가랍니까? 산으로 도망쳐라. 이 다섯 개의 나라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애굽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된 도시. 그러나 그 속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음란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롯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천사가 얘기하는 심판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또 뭡니까? 미련입니다. 미련.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작은 성으로 내가 피신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이 뭡니까? 소알성이에요. 소알성. 이 소알에 내가 내려갈 테니까 이 성은 멸하지 마소서. 롯의 간청을 천사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롯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롯의 가정이 소알성으로 피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얻은 겁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멸망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소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의 출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의 출처,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구원의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소돔과 주변의 모든 도시의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여호와로부터 심판이 오는데 방법이 뭡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는 뭐지요? 불타는 유황이 우박처럼 내립니다. 땅에는 뭡니까? 불타는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요. 자, 이 다섯 개의 지역 옆에 씨띔 골짜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다섯 왕들, 소돔, 고모라, 수알, 아드마, 스보임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네 왕을 씨띔 골짜기로 유인했거든요. 씨띔 골짜기는 역청이 많은 골짜기라. 역청이 많다는 것은요, 불을 붙이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붙은 유황이 내리니까 이 땅이 역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지역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까지도 심판합니다. 근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나중에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느 지역까지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까지 네 개의 나라가 다 진멸됐는데 유일하게 소알은 제외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알의 백성도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온 일가친척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라합이 심판을 얘기했더니 심판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들어온 거예요. 소알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롯을 생각하사 롯 때문에 다 구원받은 겁니다. 심판의 무서움이 뭡니까?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엎어 멸하셨더라. 봄에 어떻게 해요? 땅을 개갈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흙을 개갈하듯이 엎듯이 브레급 엎듯이 그 도시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 죽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70인영. 야, 70인영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성경을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 그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로 된 이 언어를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70인 번역이에요. 거긴 뭐랍니까?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보았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예수님의 평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이 땅 사람들의 본론의 인생이 먹고 돈이 많은 사람은 고급스러운 거 먹고 없는 사람은 싼 거 먹고 마시고 물을 마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술 그리고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심고 이게 뭘 잘못한 겁니까? 집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보편적인 삶인데 이게 인생의 주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먹고 마시고 집을 살고 팔고 거기서 이익을 내고 이게 인생이 전부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언제까지 가겠냐? 불과 유황이 오는 심판 때 다 사라질 거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 언젠가는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이것이 뭡니까? 두 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했던 그 현장에 갔는데,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저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에 피어오는 것을 보았더라. 이 말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롯이 심판 속에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면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사람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 이 역사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부르는 그 기도가 다이나마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전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응답받았으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심판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가 모압과 암몬족의 기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직후 발생한 사건은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근친상간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소알에 머물렀던 이 가족들, 특히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불길과 엄청난 불과 유황의 이 엄청난 걸 보자마자 롯과 그 딸들이 너무 무서워서 소알성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급히 도망갑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얼마나 심판이 무서웠든지 땅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 하늘에서 빛처럼 이 불이, 유황의 불이 붙은 것이 떨어지죠. 시띵 골짜기가 역청으로 되어지니까, 그 돌이 다 불바다가 되니까 두려우니까 산으로 급히 온 거예요. 근데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딸들이 생각하니까,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음란에 잠식되어진 것들이 결국 이 생각과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돔이라는 자체가 남색자,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른 말 동성애자가 많은 곳이에요. 이 근친상간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는요,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크게 죄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음성으로 들으다 보니까 이게 잠식되어지고 이거 생각이 된 거예요. 생각이 결국에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갑자기 결혼하게 했는데 불신자를 데려온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만큼 자녀가 불신 생각에 잠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는 거예요. 이상이 여기면 안 돼요. 그만큼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 문화에 잠식되어진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피림 가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의 문화가 그대로 잠식되어진 그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술을 먹여서 후손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소돔을 탈출할 때 술을 갖고 나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산에서 술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소돔의 사회 시스템이에요. 세상 시스템이 바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살고 팔고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론이 그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사회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술에 취한 롯의 상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큰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죠. 두 번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벤 암미,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모압 암몬. 출애굽기 보면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속자의 중심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 못할 때가 많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라면 그렇게 추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을까? 그런 추한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모압 암몬 족속들, 그 중에서 모압 족속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 중에 이새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심에 네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원줄기로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베레스, 헤스로,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시작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기가 어디냐? 22장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중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원줄기, 원줄기, 줄기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브라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줄기 말씀, 그 첫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나머지는 다 가지 말씀, 격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 중심으로 읽을 것인가, 어디를 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오늘 29절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은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입히고 주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문이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냄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언약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성경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들이 중요한 사람인 알고 날마다 날마다 복음 속에 기도 속에 헌신 속에 예배 속에 거하는 현장 속에 거하는 모든 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중요하게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